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피파 온라인 3 브라질 월드컵 조별 리그 조별 예선이죠. 자, 드디어 대한민국 경기가 이제 왔습니다. 완전 끝이야. 와, 제일 끝이야. 제일 끝.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별 예선도 맨 마지막 경기까지 기다려야 대한민국의 경기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됐냐?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 들어가 보죠. 자, 피파 랭킹도 차이가 엄청나고요. 전력도 낮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전력이나 피파 랭킹이 다 낮기 때문에 계속 딴 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외적으로 대한민국만 제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져버리면 기분도 상하고 욕도 먹을 것 같은데 최대한 하여튼간 지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박주영, 나는 박주영 영 못 믿어, 못 믿어온데. 손흥민이 자, 손흥민이 원 보통은 왼쪽에 있죠. 왼쪽 스트라이커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자철은 스트라이커보단 센터포워드. 박주영씨 이청용씨는 레프트 미드필더와 좋죠. 89정도 되고 기성용은 이정도에서 받쳐주고 하대성씨 윤석영도 이정수. 자, 나머지 선수도 이근호 왼쪽 센터포워드. 이근호를 박주영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주고 김신욱, 이동국도 일단은 넣어주고 한국영 빼고 염기훈, 지동원, 이승기, 윤빛가람, 김두현. 김두현 선수도 지금 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김창수보다 나을 것 같아. 남태희, 한국영, 김남일 선수도 넣어줬군요. 박주호가 잘하던데. 윤석영 79. 박주호가 왼쪽이죠. 박주호를 난 윤석영이랑 바꿔줄래. 윤석영은 센터링도 영 별로던데. 이정수씨 이번에 안 뽑혔잖아요. 뽑혔나? 오른쪽은 심광훈, 오범석, 최효진. 오범석 그래도 지동원이 이름값이 있는데. 김두현, 김보경, 박종우, 홍종우, 이범영. 골키퍼가 바뀌는 일은 없겠죠? 그럼 뭐 망하는 거지 뭐. 손흥민, 구자철, 이근호, 이청용, 기성용, 하대성, 예, 박주호, 박태희, 김영권, 이정수, 정성용. 이렇게 해서요. 러시아 팀은 케르자코프, 코코린, 시로코프, 파이질린, 데니소프, 이그나시에비치, 야킨페프. 예. 그래도 요새 계속 소개해줘서 예, 익숙한 이름들만. 아킨페프가 능력치가 104야. 정성용 83. 골키퍼가 좀 불안스럽군요. 예. 자, 우리가 이거 입을래. 너네 이거 입어. 자, 이거를 제가 이기지 못하면 욕을 엄청 먹겠죠? 자, 최대한 아주 강하게, 예. 상대 아레나 판타나오, 예. 상대 정강이의 스터드를 박아버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옐로 카드 뭐, 12명, 11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결선 토너먼트 그러니까 16강 이후와는 조별리가 좀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승점 관리 중요하거든요. 자, 공격하고 미드필더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수비수들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특히 좌우 풀백이 예, 계속 문제죠. 박주호 씨가 잘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왜 파울이야? 그러면은 뭐 손도 대지 말어?
아이 기성용. 자 이청용 카바 잘 들어와서 일단은 볼을 끊어줬고요. 기성용 너 그렇게 이상하게 공 뺏기면 너 쫓아낼 거야. 아 박주. 아 불안합니다. 알렉산드르 코코린. 오 개인기 한 방에. 알렉산더 케르자코. 이정수. 기성용. 자 기성용. 아우 압박이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자 처음으로. 자 이총용 빠르게. 우와. 야 아쉽다. 자 8번 누구죠? 아쉬워 아쉬워. 구자철이었죠. 아 점프를 해야지. 점프를 점프를 해가지고 슛을 해야지. 자 이청용 쪽이 좀 뚫리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손흥민이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예. 역시 우리나라 게임이라 좀 더 숫자로 보이는 능력보다 잘 넣어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의 잘 안 들어갔거든. 아까 에당 아자르나 되던 슛이 예, 손흥민에서 나왔네요. 자 어차피 이제 그래도 좀 빠른 시간에 첫 골을 넣었으니까 점수를 더 넣을 수 있도록. 아 주심이 너무 깐깐해. 몸싸움을 해야 축구지. 김영권, 이정수. 자 김영권, 이정수 이런 선수들이 참 잘해줘야 될 텐데요. 어 이근호도 지금 몇 번 안 보였죠? 공이 실세 없이 오고 갑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손흥민, 기성용. 자 앞으로 이정수. 이정수. 오 야야야야 잘했는데. 아, 여기서 중앙으로 지금 슛을 쏜 게 아니라 중앙으로 패스를 넣어줬는데 아킴페이프. 좋습니다. 아 공격이 잘 돼. 아 손흥민한테 줘야지. 왜 거기로 패스를 해. 하지만 수비가 좀 더 힘이 강합니다. 멋진 패스. 최고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자 패스가 잘 되네. 손흥민. 날카로운 슈팅. 아. 두 번째 골. 손흥민 똑같은 곳에서. 오늘 갑자기 게임이 난이도가 낮아진. 아 이총룡이었구나. 게임이 난이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그렇지. 예. 한국 팀으로 하면 하는데 막 너무 지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 기분 상할까봐 지금 대충 난이도를 낮춰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플레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팀으로도 쉽게 이기질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를 이렇게 대파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게임에서나마. 아 이 슛도 멋졌는데 진짜. 자 가마차기 좋았고요. 이것도 아 여기 뚫렸으면. 네. 이총용 예 네. 좋았어. 빠르게. 자 어차피 이기는 거 예 화끈하게 기분이라도 좋게. 아 이근호 씨가
기성용 잘했어. 기묵직, 묵직하게. 이청용. 손흥민. 크로스 시도. 네. 아킨페 F를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뚫어내기는 어렵겠죠? 하대성, 김영구, 박태휘. 공 소유 능력이 정말 탁월하군요. 손흥민. 자, 한 번 더. 자, 골키퍼는 지금 점프 다이빙을 했죠. 만약에 저걸 리바운드 된 볼을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좋았어. 뺏겼니? 기성용 활약이 엄청난데요? 아깝다. 똑같은 자리에서 세 번째 골을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감이 좀 넘치는 모습이긴 하네요. 약간 빗나갔네. 근데 게임 너무 좀 인위적이다. 예. 네, 상대 키를 넘기고 동료에게 정확히 패스. 드미트리 콤바롭, 미나시비치, 로만 시루코. 갑자기 잘해진다. 파울이야? 자, 옐로 카드. 주고, 그리고 또 경고 카드까지. 그래요. 2번 누구세요? 주심,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당연하죠. 이정수. 그래요. 이정수 씨가 월드컵에서 골이 두 골이나 있죠? 김영권. 두 골이나 있는 그런 박주호 수비수입니다. 원래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동료들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감독이 이렇게 되면은요,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쉽네요. 예. 자, 80분이 다 돼가고 있고 좀 선수를 바꿔주도록 해볼까요? 그래, 이동국 씨가 전방으로 가주고 손흥민 좀 뒤로, 이근호 좀 뒤로 가지고, 박주영도 그래 욕 먹으면서 왔으니까 박주영도 더 주고요. 한 골 좀 해주지. 기성용을 김보경으로 바꿔주죠. 김보경 피부는 좋지 않지만 박지성도 저런 얼굴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었죠. 박태휘의 차단. 자, 일단은 선수들이 나와야 되니까. 예. 자,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텐데요. 얼굴도 못 비춰보면 좀 아쉽잖아. 다음 단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골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골을 넣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 명이 한 번에 교체되는군요. 위험 지역 바깥으로 멀리 걷어냅니다. 손흥민 몸이 엄청 가볍네. 경기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그렇지. 뒤에서 좀 빨리 좀 와주지. 그 수비수 뒤에 있으니까 주기가 좀 그렇잖아. 박주영한테 줬어야 되나? 이 막판에 또 이럴 때 갑자기 또 애들이 미친 듯이 플레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끝났네요, 경기. 자, 이렇게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2대0으로 이길 수 있을지,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예. 그래, 벨기에는 그렇다 쳐도 알제리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잖아. 이 슛도 멋져. 이거 들어갔으면 진짜 멋졌을 텐데. 자, 침착하게 제껴내고 오른발 인프런트로 감아가지고 먼쪽 골포스트 보고 찼죠. 똑같은, 예, 이청용도 이제 리바운드 되는 공을 잡아. 이것도 좋았는데. 자, 오늘 누가 잘했는지 볼까요? 이청용 8.1. 손흥민이 왜 이렇게 적어? 득점도 했는데.
이청용이 뭐 제일 잘했네요. 좋아 좋아. 이근호, 구자철 좋습니다. 아주 좋은 활약이었죠. 실제 월드컵에서도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러시아 경기 조별리그 첫번째 H조 우리한테 첫번째고요. 예.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호주하고 네덜란드, 스페인, 칠레, 카메룬, 크로아티아 이런 경기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또 다음 경기들 기대해 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경기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